안녕하세요. 송호육매장입니다. 예, 전번에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조금씩 심어서 이제 가꾸기 위해서 노타리를 쳤습니다. 근데 전번에 여기다 석회하고 붕사하고 원예형 복비하고 퇴비하고 이제 뿌리고 노타리를 쳤는데 예, 바로 비가 와가지고 이 땅이 질어가지고 예, 어제 하루 마르고 이제 오늘 마르고 그래서 오늘도 지른 편인데 이제 빨리 심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노타리를 이제 쳐서 이제 아시 먼저 쳤으니까 이제 이듬 치고서 여기 이제 배토기가 있으니까 배토기를 여기다 끼고 이제 고를 이제 만들겠습니다. 이제 고를 만들면 내일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콜라비하고 뭐 비트하고 이제 조금씩 심어서 여러분께 이제 심는 이제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추도 먼저 지금 여기 천안지방은 조금 지금은 오늘이 20일이니까 아직 조금 빠르니까 저는 앞으로도 한 5일 정도 더,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이제 김장을 심는데 이제 내일이라도 이제 먼저 먹을 걸 한번 조금 여기다 또 이제 배추를 이제 심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경운기 시동을 걸고 한번 여기 노타리를 한번 치는 모습을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타리를 쳤는데요. 이제 노타리를 쳤으니까 여기 이제 배토기를 여기다 끼워서 이제 고랑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 큰 데가 아니라 좀 널찍하게 이제 세 둑싱이를 만들어서 노타리를 갔다가 나오면은 이제 세 둑싱이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경기 노타리에다가 이 배토기를 달아가지고 이제 고를 치겠습니다.
잠깐 이제 배터기를 끼고서 이제 고랑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애줄보다는 두 폭이나 세 폭 심을 수 있는 구독으로다가 쇠독신이가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꾸며서 여기에 맞게끔 이제 비닐 멀칭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 멀칭을 해야 이제 풀이 안 나니까 그냥 심는 것보다는 모든 농작물은 비닐 멀칭을 해야 이 땅도 빨리 마르지 않고 또는 이제 그 풀도 들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농사 지으시면서 그냥 비닐 멀칭을 안 하고 그냥 심게 되면 땅도 빨리 말리거니와 또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맨날 풀매느라고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농작물은 농사를 지으면서 비닐 멀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닐 멀칭도 이제 검정색으로 다 이제 비닐 멀칭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작물에 따라서 가운데 이만큼 하얀 이제 백색이 들어간 비닐 멀칭을 해야 또 그 백색 비닐 멀칭을 한 곳에서는 또 농작물이 고구마라든지 고추라든지 이제 그런 거는 또 그렇게 해야 더 잘 되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뿌리 채소가 이제 생기는 거는 가운데 백색 비닐을 멀칭하셔야 그만큼 수확량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을이니까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서 이 비트나 뭐 배추나 무는 늦게 심을 때는 가운데 하얀 비닐로 있는 게 좋지만 지금은 적당한 시기에 맞춰서 심기 때문에 그냥 검정 비닐로 깔아도 지금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쇠독싱이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겨운기 배토기를 빼고 이제 겨운기를 치우고서 여기를 이제 소시랑이나 갱이로 다 이제 고르겠습니다.